한때 고구마를 심었다가 혹독한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다시 5월 5일과 5월 6일 연일 비가 와서 촉촉한 상태에서 끄양심으로 되겠지만 비닐멀칭을 하고 다시 식재를 하기 위하여 비닐멀칭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거의 마지막 줄 두 줄, 짧은 줄 두 줄만 이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네, 사실 이렇게 비닐을 씌우는 요령도 있습니다. 그 한쪽을 저렇게 고를 타고 그 사이를 넣고 그다음에 반대쪽을 다시 흙을 덮고 해서 비닐을 씌우면 되겠습니다. 비닐을 씌울 때 그러니까 그 지금 보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씌울 때 오른쪽을 저렇게 다시 해서 덮으면서 고를 타서 덮어주고 그 오른쪽은 다시 따가지고 새 고를 만들어서 넣고 해서 비닐을 혼자서 씌우면 되겠습니다. 특히 그 이거와 같이 끈으로 된 것을 이렇게 도르래식으로 끌고 다니면서 혼자서 씌우면 되겠습니다. 큼큼한 방까지 하여 완료하였습니다. 비닐 멀칭을 완료하였습니다.